이게 못 나갔는데?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요거가 심한데 아니에요, 요거? 어, 맞아. 어, 잠깐.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건 위험하다. 이게 전체가 지금, 이게 지금, 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제주도인데, 이게 지금 내일. 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서. 어, 여기 밑에서 내일, 큰 배가 올라오고 있네. 내일 9시면은, 거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막힐 거네. 여기 그냥 중심에, 빨간색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내일은 무조건 비는 와요. 어, 비는 올 거야. 어. 근데 비 와도 지금도 배는 뜨잖아요. 근데 그 바람인 거 같고, 바람이 저 예측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쪽 신혼부부들을 좀 챙겨야 되니까 그쪽에 의사를 물어보고 어차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좀 전화를 해보자. 아, 전화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일단 그럼 첫 번째 부부부터. 못 들어오고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미 오가고 있는 배가 하나도 안 됐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저 우도주마인데요. 네네. 지금은 어디쯤이세요? 그 제주시청인 것 같은데. 아, 제주시청. 거기도 비가 많이 오죠? 네, 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도인데 지금 비가 많이 오서 제가 걱정이 돼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 저는 탁재훈이에요.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오는데 지금 바람이 점점 심하게 불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네. 내일 배가 묶여버리면 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스케줄이 괜찮으신지를. 잠시만요. 네. 이분들도 상의해야 될 거예요. 상의를 해야지. 그러면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요 들어오셔서 네. 저희랑 이제 일정대로 저녁 드시고 이렇게 놀고. 하시다가 만약에 내일 배가 뭐 묶여도 저희는 괜찮아요 뭐 하루 더 있다거나 혹은 뭐 저녁 때 풀리면 갈게라고 하면은 주무시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네, 상의하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도주막의 저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요? 여기 네. 산지성이라고요. 네. 아, 벌써 들어오셨어요? 아, 네. 아, 이분도 들어오셨네. 그렇구나. 여기 부부께서는 내일 안 나가셔도 되는 그런 스케줄인가요? 아니면은 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오, 아, 그러면은 비 오고 오셨네. 아, 지금 위치가 어디쯤 계세요? 여기 천지랑? 어, 천지랑 이미 들어오셨군요. 네. 풍량이 세지거나 뭐 비가 더 많이 와서 하면은 내일은 배가 못 들 수가 있대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실 때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